마무리 멘트 온 거 볼게요. 후보자 김은희 씨 건데요. 상큼상큼 새벽이 가고 내일이 오네요. 내일 봐요. 안녕. 자, 이렇게 보내셨어요. 되게 좀 동화 같은 표현이네요. 그쵸? 상큼상큼 내일이 가고, 아, 새벽이 가고 내일이 오네요. 되게 시적이기도 하고요. 좋아, 좋아, 좋아. 오늘 또 역시 박빙이네요. 자, 이 네 분 중에 오늘부터 한 주 동안 뮤직하이 마무리 멘트를 책임질 바로 그 마무리 멘트는요. 자, 이제 다음 주 개편이기도 하니까요. 우리 또 1년 전에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에서 첫 번째로 민선 씨가 보내신 이 마무리 멘트가 좋을 것 같아요. 좀 의미 있잖아요. 처음으로 제가 라디오 하면서 함께 해줬던 우리 누나들과 함께 제 이름이 들어있는 이 멘트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준원, 작가 신혜녀, 진행인 김영준이었습니다. 안녕. 자, 이렇게 민소연 씨가 가슴을 찌르는 엔딩 멘트 보내주셨는데요. 이걸로 정하도록 할게요. 축하합니다. 선물은 없습니다. 자, 여기 문자 하나 볼게요. 문자가 왔어요. 마무리 멘트 하는 동안. 7191 최지영 씨가요. 묘하가 술을 가르쳐요. 내가 술을 가르쳤나? 왜 이래? 아, 그래요. 그럼 지금 우리 지영 씨 문자를 보니까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바로 이승기 씨의 사랑이 술을 가르쳐. 어때요? 이 곡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기의 사랑이 술을 가르쳐. 끝까지 넌 참 많은 걸 가르쳐. 내가 몰랐던 것들을 알게 해. 어쩌면 날 버리고 떠나서도 계속 내 주변을 맴도는 듯해. 사랑을 가르쳐 기쁨 알게 하고 이별을 가르쳐 눈물 알게 하고 알고 싶지 않던 것도 알게 해. 너 때문에 못하던 술을 해. 관심 없던 노랫말이 들려 잊고 싶어. 끝까지 넌 정이 너무 많아서 이다지도 많은 것을 남겨줘. 추억을 남기고 나를 개하고 상처를 남기고 아프게 하고 고칠 수 없는 마음에 병을 줘. 내 얼굴에 낯빛은 점점 더 어두워져. 눈시울이 또 젖어. 그 기운은 온몸으로 퍼져. 내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어. 제발 좀 살려줘. 내겐 필요한 그 행복까지 네가 알려줬잖아. 내겐 어떤 행복일지라도 이젠 없어서 난 냈잖아. 갑자기 네가 없어지니까 뭘 해야 될지 몰라. 그저 무엇보다 네가 보고 싶던 하루도 제정신이 아냐. 술 없이는 난 살 수가 없어. 술잔위에 너를 띄우고 눈물로 다시 너를 지워. 왜 있는 법을
네, 이승기의 제목이 사랑이 술을 가르쳐 듣고 왔습니다. 오늘 왠지 방송이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느낌이 들어요. 그쵸? 오프닝에서 막걸리 얘기했다가 쭉 얘기하는 게 뭐 이럴 때 술이 좀 땡기네요. 뭐 이런 얘기하다가 제목도 사랑이 술을 가르쳐까지 예, 노래까지 오는 술이네요. 자, 지금 뮤지카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 문자 한 거 조금 더 소개해드릴게요. 6992 우중충한 날씨라 그런지 이 야밤에 김치 부침을 해달라네요. 귀찮게 라고 보내셨어요. 누가 그런 거죠? 제 생각에 아마 남편분이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그쵸? 새벽에 안주 또 김치 부침 예술이죠. 김치 부침에 또 파전 뭐 부침도 그렇지만 파전도 그렇지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전류 있잖아요. 부침 이런 거 비슷한 거죠? 그런 거 또 맛있죠. 해주세요. 그냥 새벽인데 기분 좋게. 자, 그리고요. 여기 8491님은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뮤지카이 잘 듣고 있어요. 오늘 남편과 결혼한 지 1주년입니다. 축하해주세요. 11살 차이 극복하고 힘들게 결혼했답니다. 사랑해 허광회 슝 하트 광 이러고까지 보내셨네요. 광회 왠지 광어회가 생각이 나네요. 예, 야, 힘 축하드리고요. 1주년 앞으로 100주년 그거 100년 해로라고 하나요 그거를? 네, 그쵸? 열심히 행복하게 사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문자까지 쭉 소개해봤는데요. 오늘 술 얘기 특히나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네요. 여러분, 제 마음 아시죠? 여러분들 그만큼 또 술 얘기 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다가가고 싶고 편안하게 진행하고 싶고 편안하게 함께하고 싶어서 그런 거였어요.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의 마지막 곡은요, 이 곡 준비해봤습니다. 유재하의 지난 날인데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뭔가 술이 끝나고 술 마시자. 자, 오늘 바뀐 멘트죠.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준원, 작가 신혜녀, 진행이 김영준이었습니다. 안녕. 아, 그리고요, 우리 내일은요 역시 보는 라디오니까요 함께해 주시고요. 아셨죠? 진짜 안녕. 기억 찾아 헤매이는 건 왜일까. 가슴 깊이 남은 건 때는 슬픔에 덧없는 듯 스루스루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네. 예전처럼 돌이킬 수 없다고 하면서도